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현재 저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은 9월 2일부터 의왕시 유튜브 방송으로도 송출이 된다고 합니다. 예약하신 분들에게는 지금 저희가 만들어 드린 자료집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의왕시청에서 자료집이 지금 현재 그다 제작이 완료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9월 2일부터 혹시 방송이 나갈 때는 그 전에 좀 자료집을 가지고서 방송을 받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크게 9월 23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대학의 6개 대학의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압축에 대한 어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어떤 자료들을 통계적으로 자료집화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반드시 자료집을 의왕시청으로부터 받아 가셔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자료집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가정 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은 우선 수시는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종합 전형 크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인문계열, 자연계열 3페이지, 4페이지 나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자녀분들 또는 본인들의 학교 내신 성적을 한번 보시면서 오른쪽으로 가 보시면은 전년도 저희 그 종로학원에서 입수해서 표본을 21만 3천 건 정도를 추적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랬을 때 내신 1등급 대학생들은 수시 6장의 카드 중에서 종합전형의 원서를 썼던 학생들이 거의 80%로 나타나고 있죠. 그럼 6장 중에서 80%다. 거의 한 5장 정도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2등급 대, 3등급 대, 초중반대 학생들도 조금씩 내려는 가지만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실제 원서를 넣고 그리고 실제 합격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합격을 했다. 이렇게 분포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신 3.8등급이었다. 40.9%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넣었기 때문에 최소한 3장 정도 가까이는 전체 6장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원서를 냈고, 나머지 한 2장 정도를 논술전형, 그다음에 교과전형에 한 1장 정도, 이렇게 6개 전형의 조합을 만들었다. 이렇게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내신이 3.9등급에서 5.2등급 때까지 좀 내려간 학생들은 지원자 분포를 놓고 봤을 때 논술전형에 거의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한두장 또는 한세장 정도를 논술 전형에 썼고, 나머지 부분들을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이렇게 나누어 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 후반대에서 한 4, 5등급 대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논술 전형에 썼고,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실제 합격은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합격을 했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논술 전형에서는 크게 상향 지원했던 경향이 나타났고, 또 논술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이런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서 합격을 했다. 이렇게 경로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자연계열도 인문계열이랑 거의 비슷한 동일 맥락으로서 이렇게 분포도가 나타났다라는 걸 참고를 해보시고, 우선 여러분들 학교 내신 성적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년도 저희 회사에서 한 21만 건 정도를 돌려봤을 때 6장의 카드 중에서 어떤 그 배분 비율로서 원서를 썼고 실제 합격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참고를 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6장의 카드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하는 어떤 중요한 지표로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5페이지. 내신 성적이 우선이냐 아니면 수능이 우선이냐에 대한 어떤 판단 지표 통계 자료입니다. 저희가 전년도도 20만 명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우선 여러분들 학교 내신 성적이 1등급이다, 2등급이다라고 하면은 전국의 어느 학교에 있든지 간에 어쨌든 학교 내신 교과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집단에 속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은 과연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전년도 학교 내신 성적대별로 오른쪽에 보시면 수시 합격자들, 불합격자들 수능 성적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신 성적은 이런데, 예를 들어서 뭐 3.0등급이다라고 하면은 전년도 합격자, 불합격자 전체 전국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뭐 208점이다, 210점대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본인의 성적은 내신 성적이랑 전국 학생들 비교를 해봤을 때 수능 성적이 얼마만큼 더 위에 분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전국 집단들보다 조금 더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가 수시에 집
집중을 할지 아니면은 수능 체제를 맞추면서 논술이라든지 어떤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전형 또는 정시 전형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적인 판단 지표를 하기에 중요한 자료를 삼아 보실 수 있는 자료가 지금 5페이지, 6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는 3등급대 후반대 학생들과 4등급, 5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상향 지원으로서 원서를 내는 전형이 논술 전형인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학교 내신 성적이 2등급이다 3등급이다 왼쪽에 표를 보시면서 전년도 논술 전형에 실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던 학생들의 합격자들의 논술 수능 성적과 그리고 불합격했던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지금 현재 그대로 나와 있는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대별로 봤을 때 논술 지원자들의 분포도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수능 성적이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에 원서를 내더라도 내 정도 학교 내신 때 점수 학생들이 수능 성적을 분포도를 보면서 수능 성적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현격하게 좀 낮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논술 전형에서 원서를 쓰는 대학들에 대한 어떤 그 선택도 조금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그 참고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9페이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원서를 냈던 학생들의 학교 내신대와 그리고 수능 성적대를 비교를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내신 교과 성적은 굉장히 상위권의 랭크를 하고 있지만 수능 성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현격하게 낮게 분포가 지금 현재 비교가 되는 학생들은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하는 경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시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학교 내신 성적대보다는 수능 성적대도 전국 평균 집단에 비해서는 조금 상위권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전형을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어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데이터로 삼을 수 있는 데이터가 지금 9페이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10페이지부터는 학교 내신에 대한 합격선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내신 합격선이 사실은 교과 내신 성적으로 수시에서 100%에게 보장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대학에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됐던 자료들이 있고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비공식적으로 또 입수된 자료들을 지금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의 지원 성향은 그런 공표된 데이터에 준하게끔 쫓아가서 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치는 삼아야 됩니다. 대학에서 공식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생 중에서 70% 정도 커트라인 성적을 했던 부분들을 지금 저기 10페이지부터 자료 집합시켜놨는데 100명 모집 인원, 100명 합격 인원 중에서 한 70등 커트라인 선에서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 데이터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인문계, 자연계별로 일단 보시면서 그 대학의 전형명을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대학의 전형에서 그 해당 대학의 전형에서 평균적으로 합격자들의 학교 내신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최고로 높은 학과의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대학 그 동일 전형에서 가장 합격 내신 점수가 낮은 학과는 어디에 분포되어 있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수능 체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 그리고 그 전형에서 어느 정도 합격권 선상 라인업에 지금 현재 분포가 되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크게 거시적으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평균 그 대학의 평균 점수 확인해 보시고 최고 학과, 최저 학과 그러면은 한 중간 정도 학과 정도에는 내가 지금 현재 합격권 안에 지금 현재 분포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자료가 10페이지로 지금 현재 나와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쭉 뒤에 가보시면 20페이지에 가보시면 학생부 이제 종합전형이 나와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또한 그 대학의 전형명이 각각 다르죠.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 그리고 최고 높은 점수의 학과 점수 최고 낮은 학과의 학과 점수를 보시고 수능 체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내가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한 중간 정도에서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최저 학과 수준 정도에도 학교 내신 합격선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크게 대학별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좀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26페이지 보면은
자, 지금까지 자료를 보시면 어떤 대학은 학교 내신의 합격선이 생각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대학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 반대로 대학의 어떤 그 평소 생각했던 수준에 비해서 학교 내신 합격선이 오히려 좀 높게 분포되어 있는 대학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지금 현재 각 대학들에서 공식 발표했던 자료 중에서 학교 내신 합격선이 이게 특목고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를 특정해서 구분을 해서 발표한 대학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학교 내신 합격선이 한 3, 4등급대들도 붙은 것으로 나오지만은 거기에는 일반고 학생이라기보다는 특목고 자사고 또는 상위권 지역에 속해져 있는 상위권 일반고가 분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6페이지 자료는 주요 대학별로 특목고 자사고의 실제 합격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일반고 학생들보다 내신 성적이 낮았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내신 합격선은 1, 2등급대보다는 오히려 한 3, 4등급대, 심지어는 한 5, 6등급대도 합격선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26페이지는 주요 대학별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뽑혀져 있는 대학의 순서대로 지금 현재 소트를 시켜놓은 자료입니다. 27페이지.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서 전국의 상위 인문계열 서울 수도권의 인문계열 상위 100개 학과의 학교 내신 합격선을 순서대로 지금 분류해 놓은 자료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대체적으로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최저가 있는 전형이 대부분들이고 또 최저가 없는 전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 가장 높은 합격선은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70% 컷으로 봤을 때 1.1등급대 합격선이 나타나는데,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최저 100위권 학과를 보면은 한 2.0등급.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쨌든 상위 100개 학과 정도를 인문계열로 서울 수도권에 가려면 한 2.0등급대 이내 정도가 지금 현재 분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인문계열에서 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긴 최상위권 학과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한 1등급인데 30페이지 가보시면 한국외대 국제학부 같은 경우 한 2.1등급대. 어쨌든 수능 최저가 있든 없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서울 수도권에서 인문계열에서 보면 그 합격선은 거의 한 2등급대 이내 정도로 지금 현재 분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31페이지 서울권 수도권 소재하고 있는 자연계열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최저가 있는 전형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고 상위권 학과 고려대 생명공학과 한 1등급에서 이 32페이지 보면은 한양대 에리카 나노광전자학과 같은 경우에 한 2.2등급대 정도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자연계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33페이지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 자연계열은 1.1등급대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에서 34페이지 보면은 수원대학교 2.5등급대까지가 지금 상위권 서울 수도권 100개 학과로 분포가 되었던 걸로 나타나고 있고, 35페이지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은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도 중요할 수 있지만 비교과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 합격선 자체는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내신 위주로 뽑는 전형보다는 조금 분포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살펴보면은 먼저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 인문계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 수도권 100위권 학과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1.0등으로 가장 높게 분포가 되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36페이지에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 3.4등급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까 교과전형 거의 한 2등급대 정도가 됐는데 지금 한 3.4등급대까지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는 분포가 좀 크게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최저가 없는 전형의 인문계는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1.2등급에서 그 밑에 그 38페이지 가보시면은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다빈치형 인재 같은 경우 2.0등급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서울 수도권에서 자연계 최저 있는 전형이 1.0등급에서 서울대외과,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2.8등급대까지 현재 내려가면서 상위 100개 학과에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 자연계 분포되고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현재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100위권 이내 정도를 진입하기 위해서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 수능 체제가 있다 없다 놓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위 100개 학과 정도의 라인 선상에서 지금 현재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또 비교과 영역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갖춰놨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지원 가능성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43페이지는 경영 경제학과와 별도로 분류해서 상위 50개 학과를 지금 분류를 했습니다. 경영 경제에서 상위 50개 학과는 한양대학교 1.0등급 파이낸스 경영학과에서 50위권에 있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가 한 2등급대 정도를 현재 부과가 되고 있고,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가 44페이지, 45페이지 예체능계 이래서 상위 50개 학과의 학교 내신 합격선 분포가 저희가 현재 집계한 것을 좀 그 자료 집합시켰습니다. 자, 46페이지 자료는 올해 학생 수가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 실제 수능 응시 인원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5만 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일단 줄고 있다. 전년도에도 그 전에 비해서 학생 수가 한 5만 명 줄어들어 있죠. 그러면은 합격선의 분포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죠. 대학의 모집 정원은 그대로인데 학생 수는 줄었다. 작년에도 5만 명 줄었던 효과가 작년에도 발생을 했을 테고, 금년도에는 추가적으로 5만 명이 더 줄 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합격선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경쟁률 또한 낮아질 수도 있겠죠. 먼저 합격선을 한번 살펴보면은 46페이지 2019학년도하고 2020학년도를 비교했던 이유는 학생 수 5만 명이 줄었던 효과가 2020학년도에서 2019학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그 대학 학과의 합격선 자체가 낮아졌는지, 오히려 반대로 더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서 더 높아질 수도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자료가 46페이지인데, 사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인문계나 자연계로 놓고 봤을 때 학생 수 변화에 거의 상관이 없었다. 합격선 분포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2019학년도나 2020학년도나. 그 다음에 48페이지도 그런 데이터고, 49페이지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학업형 중국 문화 전공 같은 경우에 2.7등급에서 2019학년도 합격선이 나왔다라면은 2020학년도 학생 수가 줄었을 때 2.7등급이 3.8등급으로 무려 1.1등급이나 지금 현재 성적대가 떨어진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서강대학교 사례도 놓고 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여기 동국대학교, 그다음에 뭐 충남대학교, 가천대학교 54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천대 자연 메디컬 캠퍼스 같은 경우 뭐 그 내신 등급이 의용생체공학과 같은 경우 1.9등급이 2019학년도 합격선이라고 얘기했는데 2020학년도에는 3.5등급으로 무려 1.6등급이나 합격선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대강의 스펙트럼에서 지원하는 학과들의 2019학년도 2020학년도 학교의 합격선 자체가 얼마만큼 변화가 됐는지 흐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금년도에는 만약에 낮아진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왜? 금년도가 학생 수가 전년에 비해서 5만 명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전년도에는 이미 그 전에 비해 또 5만 명 줄었기 때문에 5만 명 줄어든 학생 수의 변화가 대학의 실질적으로 합격선에 영향을 미친 대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미친 학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1차적으로 가늠을 한번 해보시고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실 때나 또는 대학을 최종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흐름 자체는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은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으로 뽑히는 전형 자체가 사실은 아닌 비교과 영역이라든지 뭐 면접이 포함될 수도 있고 수능 체제가 또 뭐 반영이 되는 대학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변수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부터 저기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까지 자료를 집어넣어 드렸는데, 우선 그 대학의 전형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 대학의 전형에서 학과별로 합격자들의 학교 내신 평균 합격 점수, 그리고 그 대학 전형 학과의 최고 높은 점수로 합격했던 학생의 사례,
최고 낮은 점수, 커트라인이죠. 최고 낮은 점수로 합격했던 사례들을 1차적으로 스크린을 한번 해보시고 이 표에 55페이지 맨 오른쪽에 보면은 학교 내신이 오히려 합격했던 학생들 평균 점수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학생들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시 말해서 학교 내신 합격, 학교 내신 성적이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이런 비율이 높았다라고 얘기 자체는 학교 내신 합격선 자체도 상대적으로 낮고 또 그만큼 비교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학교의 어떤 상황, 컨디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합격 변수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상향을 한다라든지 또는 학교 내신 성적이 좀 기대했던 또는 지금 현재 컨디션으로 봤을 때 아주 합격자 평균 점수에 엑셀런트하게 아주 밀착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율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 이 좋으면서도 떨어진 학생의 비율이 높았던 대학과 학과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56페이지도 예를 들어서 56페이지 연세대학교 입문 면접평 보면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학교 내신이 오히려 합격자 평균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학생 비율이 52.5%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격자 평균이 1.7등급인데 합격자들 중에서 내신 최저로 붙은 애가 5등급대도 붙었다는 얘기가 됐던 거죠. 이게 뭐 특목고 자사고였든지 어쨌든 상위권 일반고였든지 이런 부분들의 변수들이 지금 작용을 크게 하고 있는 대학 학과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대강 한번 살펴보시면서 58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가 이런 어떤 그 분석을 했던 그 데이터들이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희망하는 대학들과 어떤 수준대를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는 내신 성적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죠. 과연 수능의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안정권의 개런티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들 아니고서는 사실은 불확실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6개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의 6개 중에서 몇 개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인지 못 맞출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전년도에 내신 등급대별로 지원자들과 합격자들의 분포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내신 성적이 4.0등급이었다. 내신이 4등급이었는데 전년도 지원자들의 66% 10명 중에 거의 한 7명 가까이는 어쨌든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원서를 내긴 냈었다. 그 개수로 놓고 봤을 때는 한 20% 정도가 한 개 정도 두 개의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어떤 애에서 13%. 그러니까 6개 중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아주 집중적으로 원서를 낸 사례는 아니다라는 거죠. 내긴 냈는데 사실 한 1개 정도 때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원서를 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무리하게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썼던 학생들은 아무래도 내신 등급대가 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예를 들어 인문계열 중에서 한 2등급대 학생들도 84% 정도가 6개 지원 카드 중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원서 넣긴 넣었는데 이 중에서 한 개, 6개 중에서 단 한 개만 수능 최저 있는 전형에 넣었던 학생들도 38.1%, 10명 중에 거의 4명 정도는 하나 정도를 썼었고 그다음에 두 개로 가면 한 25.6% 정도. 이렇게 무리하게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집중적으로 넣지는 않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 자료를 통해서는 좀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90 며칠 남았죠. 수능 최저를 맞추려고 일단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자, 최소 두 과목에서 2등급, 2등급, 합이 4등급 이내 정도 기본적인 수능 최저가 나왔던 게 어떤 과목이었는지를 저희 회사에서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래 봤더니 자, 영어가 절대평가고 지금 현재 나머지 과목들은 상대평가이죠.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러면은 두 과목에서 2등급 이내로 나오려고 하고 있다. 영어는 이제 90점이 넘으면 1등급, 80점이 넘으면 2등급 절대평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올해가 4년 차죠. 첫 번째 연도는 10%가 90점이 넘었던 해로 좀 쉽게 출제가 됐었고 두 번째 해 영어 시험은 90점이 넘는 애들이 5.3% 매우 어렵게 출제됐죠. 그 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작년도가
7.4% 90점이 넘는 1등급이 나오는 비율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현재 6월 평가 모의고사는 8.7%, 9월 16일 날 마지막 평가 모의고사 때는 몇 퍼센트가 나올지도 일단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금년도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대로 출제가 될 것인가는 9월 16일 날 정도에서 또 한번 판단을 해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과거에 수능시험 통계 결과를 봤을 때 영어가 퍼센티지별로 뭐 15.6% 나왔을 때가 있었고 90점 넘는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9.0% 나왔던 해가 있었고 7.8%가 나왔던 해가 있었다. 작년도에 7.4%가 90점이 넘는 비율이 나타났었던 해니까 7.8%가 90점이 넘는 영어 출제됐던 해에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문제는 수학과 영어에서 각각 2등급, 2등급, 1등의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현재 전략 과목으로서 수학과 영어를 택했던 학생들은 만약에 영어가 7.7%대 정도 나타난다고 하면 확률적으로 좀 높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는 개인별로 개인차가 굉장히 큰 거죠. 뭐 나머지 과목들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거를 특정으로서 이게 가장 유리하게 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분포도가 나타났었다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데 특징적인 거는 인문계에서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서는 틀림없다. 왜냐하면은 7.8%도 그렇고 9%가 됐을 때도 그렇고 뭐 아주 쉽게 됐던 영어 15.6% 출제됐을 때도 이 표를 보시면 그 영어가 무조건 지금 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과목의 조합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면 한 참고를 해보시고 71페이지는 과학 자연계열을 놓고 보면은 의외로 인문계랑 좀 다르죠. 국어 과목이 굉장히 주요 과목으로 좀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이 7.8% 90점 넘는 영어가 출제됐을 때도 2등급, 2등급 비율로 놓고 봤을 때는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자연계열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자, 이제 9월 23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올해 학생 수가 5만 명이 줄어들었다. 경쟁률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경쟁률은 또 입시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생 수가 전년도 5만 명 줄었다. 2019학년도, 2020학년도 경쟁률 상관관계로 놓고 봤을 때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거의 전 대학들이 경쟁률이 일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요 15개 대학은 오히려 경쟁률이 상승했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 가기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주요 15개 대학의 지원이 오히려 몰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금년도에는 어떻게 나타날지도 한번 살펴는 봐야겠는데 어쨌든 금년도도 주요 한 15개 대학으로 몰릴 확률은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학생 수도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뭐 재수생 고3 어디에다 더 유리할지 불리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변수들도 수시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중대 변수로도 일단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전년도 경쟁률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경쟁률 자체는 보면은 단순하게 전년도를 볼 게 아니라 올해 금년도에 그 대학 학과의 모집 인원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수능 체제에 대한 강도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전년도와 그 전에 비해서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경쟁률의 흐름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지 오히려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데이터인데 일단 그런 데이터 위주로 집어넣어 드렸고 84페이지 보시면은 그래도 3등급 때부터 4등급 때 공부 좀 하고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논술전형인데 논술전형 9월 23일부터 이번에도 9월 28일까지 원서 접수 결과 놓고 보면은 수백 대 1까지 올라가겠죠. 수능 체제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굉장히 경쟁률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84페이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7명 모집에 1847명이 지원했었는데 경쟁률이 263.9대1이었는데 대학 공식 발표가 수능 체제를 아예 못 맞춰서 논술 시험에 상관없이 떨어진 학생들을 제외시키면 실질적인 경쟁률은 93대1밖에 안 됐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그냥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 이전 정도로서 위축적이게 볼 게 아니라
7, 80대 1위 경쟁률이 실제로 형식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을 제외시키고 보면 거의 한 1, 20대 1밖에 안 되는 구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질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도 잘 보시면서 어떤 경쟁률이 실제 나타났을 때 해석도 조금 잘 좀 해보시기 바라고, 지금 87페이지까지 대학별로 공식 발표한 대학들에서 실질 경쟁률을 집어넣기 때문에 대강의 대학들의 흐름과 수준대를 보면서 아, 내가 원서를 내려고 했던 대학의 실질적인 경쟁률이, 대학에서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은 아, 이쯤 정도의 추정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88페이지 충원율입니다. 그만큼 합격을 시켰는데 다른 대학에 복수적으로 여러 대학을 붙다 보니까 그 대학에 최종 등록을 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인원이 얼마만큼 많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논술 위주 전형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논술은 최상위권 대학에서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 한 개 붙으면은 뭐 거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사실 빠져나가는 인원이 거의 없다, 논술 전형은. 그 다음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금 현재 충원율, 추가 합격 규모가 222.6%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 내신 성적이 한번 좋았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6개 수시 원서를 내는 데 있어서 두 군데 또는 세 군데 정도 대학을 동시에 붙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내신이 상위권에 랭크하면 그만큼 수시에 있어서만큼은 중복수로 붙는 대학들도 그만큼 많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 이 순서대로인데, 89페이지 보시면은 먼저 대학별로 보면은 성균관대학교 598명 전체 모집 인원이었는데 598등에서 끊겼는데, 이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머지 연대, 고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갔다 보니까 1924명을 더 추가적으로 붙여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98등까지 1차적으로 잘랐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은 1924명을 더하니까 결국은 598등에서 끊긴 게 아니라 1924명까지 합치면 2522등에서도 합격자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죠. 가장 억울했던 학생들은 598명 모집에 1등으로 합격한 학생일 테고, 가장 성공적으로 원서를 냈던 학생들은 2522등으로 들어왔던 학생이 가장 수시에서는 최적의 조합 선택을 했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598등의 합격선의 내신 성적대와 2522등대 학교 내신 합격선 자체는 큰 폭으로 변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당초 예측했던 학교 내신 합격선 자체가 크게 낮아질 수도 있고 변동폭이 그만큼 크다. 그렇다면은 내가 학교 내신 성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불리한 컨디션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추가 규모가 아무래도 높게 나타났던 대학 학과들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변수들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도 끝까지 한번 잘 좀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9월 23일 수시 원서 접수 직전까지 만약에 수능 기간이 뭐 딜레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을 거로 보여지지만, 만에 하나 수능 일자가 조정이 되어졌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수시에 대한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아무래도 만약에 수능 일정이 급작스럽게 바뀌어졌고 수시의 추가 합격 발표 기간도 그만큼 줄어드는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추가 합격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몇 차례, 여섯 차례, 일곱 차례 계속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한 네다섯 차례 만약에 축소가 된다라고 이 규모는 현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상황 변수가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9월 23일 이전까지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수험생들한테도 굉장히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101페이지. 작년도에 원서를 6장을 썼는데 이 대학 학과에 원서를 썼던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어떻게 원서를 냈는지 경로 추적을 한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한 21만 3천 건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작년도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에서 학생부 일반 전형, 종합전형 중에서 일반 전형에 원서를 냈던 학생들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연세대,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 순서대로 나머지 대학들도 원서를 냈었다. 원서를 내기는 실제 붙은 것들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넣었던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 추천 전형에 제일 많이 붙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서강대학교 이런 부분들로 좀 분포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 회사에서 이번 그 의왕시 그 예약을 하신 분들한테는 아마 저희 뭐 문자가 나갔든지 아마 서비스를 드릴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했던 대학에 대학과 학과명을 입력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그 학생들은 어느 대학에 원서를 썼든지 추적하는 전산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자 이제 112페이지 표가 좀 복잡한데 자 여러분 일단 학교 내신 성적을 있으니까 왼쪽에 한번 갖다 놔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능 성적이 지금 현재 6월 평가 모의고사를 가지고 있죠. 국어, 수학, 탐구 300점 만점 중에서 지금 현재 200몇 점인지 아니면 200점도 안 되는지. 자, 작년도에 내신 등급대와 수능 성적의 분포도별로 어떻게 원서를 내서 합격을 했는지 분포도가 나타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의미는 내가 이쯤 되는 내신 성적과 지금 현재 이쯤 되는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작년도에 실제 합격한 사례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대학들이 합격을 실제 했었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현재 목표로 하는 대학들로 봤을 때 아, 이 정도 되면 나도 큰 손해는 없게 붙을 수 있을 큰 손해 없이 지원을 했다라고 판단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작년도 합격생들보다 내가 현격하게 낮게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내신 등급은 1.1등급에서 크게 5등급대가 11개 구간대별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분류를 했고 수능 성적 점수대별로 지금 분포를 나타낸 118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인문계를 118페이지 가보시면은 자 내신이 3등급이다 지금 현재 우리의 성적이 3등급이 있을 때 작년도에 3등급이었지만은 국어 수학 탐구에서 100분의 점수 290점대 아주 고득점이 나타난 학생들의 분포는 이런 식으로 대학에 해서 합격을 했다. 내신은 3등급인데 200점도 안 나온다. 그런 학생들의 분포도는 작년도에 어떤 대학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붙었었다. 그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내가 내신 성적이 3점 몇 등급이고 100분위 점수로서 수능 한 200몇 점이라는 조합 속에서는 내가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라인 선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는 자료가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최종 마지막에 지금 제가 설명했던 자료는 여러분들 성적 내신 성적대와 수능 성적을 잘 확인해보시면서 가장 내가 지금 현재 전년도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떤 최적의 조합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크게 벗어나 있는지 높게 벗어난지 낮게 벗어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금 현재 2학기는 사실상 수능 준비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으면 학교에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학교도 아마 대부분들은 지금 자습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재수생들은 아마 갑자기 지금 학원이 좀 중단되기도 하고 뭐 일정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학원들에서는 지금 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매 시간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고3이 됐든 재수생이 됐든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상당히 조금 뭐 급도 나고 이런 상황으로서 좀 가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공부했던 어떤 그 패턴과 리듬 자체를 잃지 않는 거 학습 공간 자체가 다소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좀 어떻게 방법을 찾든 빠르게 적응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고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수험생들이 지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공포스러울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어떤 심리적인 위안이라든지 위로를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하게 또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종로학력개발원 장문성 원장님도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장문성 원장으로부터 자 9월 23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좀 디테일한 자료들을 좀 또 설명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9월 23일 원서 잘 내시고 또 저희 회사에서도 9월 16일 날 평가 모의고사 직후에
또 변화된 거라든지 또 오늘 예측치에서 뭔가 좀 바뀌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 수험생들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브리핑할 수 있는 또 자리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좀 힘든 시기이지만은 다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잘 극복하셔서 수시에서도 원서 잘 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만약에 또잘 되지 않았더라면은 수능 시험 잘 봐서 정시에서도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